위를 한번 아이스크림 먹지. 아, 배 아파. 소면 먹지. 그냥 건조기에 뜨거운데 조심해. 아니 근데 제가 이거 하다가 중간에 더러운 뜨거운 물 담겨있는 게 튀어가고 들어간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아씨 이거 좀 그런데 팔팔 끓이긴 했거든요. 근데 버릇이 아깝잖아요. 돈 내고 산 건데 1200원. 그래서 그냥 뭐 찝찝해도 좀 먹으려 하는데 다행히 뜨거운 물이 좀 더러운 그게 남아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용기에 그 담겨있던 거예요. 그래서 튀긴 건 아닌가? 그래서 제가 뭐 애매해갖고 모르겠거든요. 좀 먹고 싶을 때 먹긴 먹을 겁니다. 물이 조금 많아서 끓여갖고 좀 졸였어요. 좀 불어 터졌는데 또 일단 위에는 유명하고 밑에는 뜨고 계속 조심 완성품이 터질 때 아시겠죠? 어제도 물 담겼었는데 튀겨서 여기 들어간 것 같아. 근데 여긴 더러운 게 안 담겼었고 다른 데 더러운 게 있었는데 더러운 게 담긴 거는 물이 차이가 뜨고 보니까 안 튀긴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침구도 먹고 싶었어요. 뭐 코나도 얼음 두 개 좀 녹았지만 가득 채워서 여기 한 잔밖에 없거든요. 이렇게 잘해야 돼. 요리에 뜨거운 게 깨질까봐 바닥에다 두고 먹겠습니다. 오늘은 맛있게 잘 먹겠어요. 저의 저녁입니다. 초하지요? 맛있겠다. 여러분 더러운 집 안 들어가기는 안 들어갔을기를 빕니다. 바로 날개 위에 여기다 좀 데워줘서 하는데 치워야지. 안 얼음은 맛있을 거예요. 맛있겠죠? 근데 얼음 조금밖에 안 남아서 덜 시원해질 것 같아요. 더러운 건 안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. 되게 맛있고 근데 더러운 건 들어가면 냄새가 이상하잖아요? 냄새도 괜찮고 맛도 괜찮았어. 아 힘들다. 이제 자야지. 뒤에 인형이 수고가 돼버렸네? 이런. 네, 여러분, 잘 자요. 미이 다 먹어서 녹아가지고 새로 가져왔어요. 부어서 마시면 됩니다. 야! 예! 초라한 점심. 월급전이 됩니다. 아, 맞아. 오늘 모아야 되는데 잘 모을지도 못하고 있었어요. 진짜 빡세게 모아야 됩니다. 나이만 먹었으면 김치가 최고. 편의점에서 과자 몇 개 사면 만 원인 현실. 근데 황주도 샀어. 먹고 싶었어. 복숭아 황주. 콜라 사이다 큰 것도 갖고 와서 그거는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안 3만 원 썼나? 점심값까지 해서 콜라 사이다 큰 것도 차고 이렇게. 돈이 많이 쓰긴 했는데 괜찮아요. 곧 월급 날이니까 그걸로 내야지. 아 피곤해. 아이스크림을 얻었습니다. 다 제 겁니다. 여기다가 어묵을 한 쪽인데 녹는 순서대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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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겠습니다. 누가 봐 좋아. 조금 녹았어. 깔아놓은 게 얼마 안 됐어. 지저분하다. 녹다가 이렇게 들어오죠. 다행히 종이 재질이야. 이때 핸드폰 고리 꺼져갖고 붙여야 돼. 하여튼 맛있다. 아니야. 먹는 영상만 있어보세요. 근데 맛있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. 아 스포일러 해버렸네. 괜찮아. 못 본 척 해주세요.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저 인형을 리뷰해놨을 거야 아마. 아직 옷이 준비 중입니다. 나중에 옷을 본 다음 다른 영상마다 찾아가서 확인해주세요. 일단 맛있다. 맛있다. 빵빠레 맛있겠죠? 부드러워 좋아. 아직 녹지 않았어. 예. 잘 타먹어도 맛있습니다. 머리 그 아이스크림 홍콩에서 만들었냐는 말 많이 거부가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이렇게 잘 나왔어. 누르면 나오겠죠? 야 나온다. 맛있다. 여전히 야 가만있어 나와 이제 야 아 맛있어 근데
겨울에 가지고 조금만 먹을까요? 많이 우울하네. 머리도 아파. 숨만 먹고 자자. 새벽이에요. 지금 3시인가 4시. 너무 일찍 일어났어. 배도 아파. 머리 아파. 그래도 맛있겠다. 양이 꽤 많아요. 3시간 넘어. 헤이다도 마셨는데 다음날 넘쳤어요. 넘쳤어요. 안돼. 양이 꽤 많아서 다 먹지는 못하겠고 나중에 먹자. 아 피곤해. 잘까요 이제? 먹고 싶은데 3,000원 아껴야겠다. 약간 김밥에랑 점심 3,900원. 3분 매장은 면에 소스가 토핑을 먹고 뜨거운 물을 끓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맛있어. 파도 같이 먹는데 다 같이 먹으면 되겠다. 맛있겠다. 아이쿠 점심 맛있겠지. 맛있지 않은 오크수 전부 뭉친 맛 같았다. 과자 같은 느낌은 좋았답니다. 근데 받은 지 엄청 오래됐는데 안 먹고 있다가 월드컵 맞기지 않고 흔들기 갖고 와서 먹으려고. 예. 제 저녁은 떡볶이입니다. 부모님 사람들에게는 최고죠. 3,000원어치 떡볶이. 어릴 때보다 1,000원 비싸졌어. 튀김 1,000원어치. 밥은 1,200원? 800원? 이렇게 봐요. 한 5,000원, 6,000원 남았나? 한 4,000원 남았어. 풀어지, 풀어진 거 봐. 딱, 꼬치부터 먹는 게 국물이죠? 식기 전에 먹으면 맛있어. 양, 맛있겠다. 군침이 딱 깨네. 먹는 거밖에 안 찍히는데. 근데 고양이 봐서 좋았어요. 오늘 길가에서. 맛있겠죠? 식었어. 덜한데 상큼해서 좋네요. 어릴 때처럼 양도 비슷하고 맛있어.